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의를 담당하는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앱 하나를 볼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 앱을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어떤 앱이냐면 제가 검색창에서 프리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방송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이 스마트폰 앱들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상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공부하시기도 하고 촬영을 위해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카메라 같은 것도 역시 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프리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라이브도 직접 진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이번에 그 네이버 프리즘이 신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도 괜찮고 해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완벽하게 기능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기능을 100%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열기라고 보이고요. 자, 얘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앱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홈으로 빠져나가서 보시면, 아마 바탕화면에는 아직은 단축키가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앱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일단 이렇게 홈화면에다가 배치해 놓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검정 바탕에 삼각형 몇 개가 겹쳐져서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 앱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의 편의상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큰 화면에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거하고 화면 비율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아이콘이 조금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 현재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도 스마트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는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셨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앱을 터치하셔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계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네이버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아이디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카카오톡도 있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합니다. 이건 각자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안내가 나오느냐면, 프리즘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카메라, 뭐 촬영이 필요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오디오 녹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건 뭐냐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음악 같은 자료들을 프리즘에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를 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허용하는 과정을 거쳐 갑니다. 자, 먼저 카메라 허용해 주고요. 미디어 액세스 허용. 마지막으로 오디오 녹음 허용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얘는 일단 그 전면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후면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얘는 이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가로 모드냐 세로 모드냐도 좀 차이가 납니다. 얘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약간 카메라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들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죠. 네. 그런데 다시 세로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라이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고, 그 옆에 포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스노우 같은 그런 류의 앱들과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본인의 이제 유튜브 계정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이 아이콘 부분을 손으로다가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닉네임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톱니바퀴 모양, 자,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다 그냥 쓰셔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뭘 보셔야 되느냐면, 여기에 라이브 서비스 계정, 요거는 내가 유튜브에 라이브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계정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얘를 터치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네이버 TV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 있고, V라이브 맞죠? 예,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스코프. 예, 이건 저도 못본 거네요.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동영상 서비스고요. 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임 밴드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동영상 서비스를 접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용해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V라이브까지가 아마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역시 페이스북 동영상 서비스는 아직 많이 이용해보지 못해서 간단하게 좀 테스트 삼아서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보지 못했고, 트위치는 젊은 사람들이 게임 방송 같은 거할때 많이들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많이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BJ들이 별풍선 받으면서 후원으로다가 수익을 올리고 이런다고 알고 있고요. 페리스코프는 저도 아직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하시고, 그럼 이렇게 로그인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튜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다음 누르시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눌러서,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그 현재 내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 위한 계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채널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맨 상단에는 본인 이름의 기본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브랜드 채널을 몇개 만들어놔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브랜드 채널 만드는 거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 이상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라이브를 내보내기 위한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이용할 테니까 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액세스 하려고 합니다. 허용. 그러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에 연결 해제라고 하는 버튼이 뜹니다. 이거는 현재 연결 해제가 되어 있던 얘기가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연결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겠죠. 네, 그렇고 됐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걸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빠져나가고 X표시 눌러서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여기에서 화면 구성을 좀더 살펴보자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점이 3개가 보입니다. 요거는 화면이 가상화면으로다가 봐야 되겠죠. 현재 화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쪽에도 무언가가 있고 요쪽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쪽 방향으로 밀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화면을 이쪽 방향으로 밀면 요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자, 아래쪽에 잠깐 비디오 온리 모드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사라지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왜 라이브 진행할 때 보면은 그 실시간 채팅 기능 있죠. 그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댓글을 막 올리고 이럴 때, 그 댓글을 보면서 방송할 건지 안 보면서 방송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팅 목록이 보이지 않아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원래 화면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 라이브를 할때 채팅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 화면을 왼쪽으로 다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 스튜디오. 이건 뭐냐면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느냐면, 참고 자료나 이런 자료 화면으로다가 뭐 사진이라던가 뭐 동영상이라던가 텍스트 같은 것들다 불러와야 될 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가령 나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다른 동영상이라던가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되는데, 사진도 가져올 수 있고요.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런 동영상 불러오겠다고 한다면 추가 버튼 누르면 되고요. 하나 또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또 선택해서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러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간중간에 뭐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음악 버튼 누르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 좀 보시면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악들이 쭉 목록들이 있죠. 이거는 이 프리즘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음원입니다. 대략 뭐한천곡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한,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음원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내 기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쓰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기기를 눌러 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들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이제 개인 감상용으로다가 음악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음악들을 함부로 썼다가는 오히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거든요. 15초, 30초, 60초, 그다음에 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이쪽에 보니까 시간이 나오죠. 이게 지금 3분 정도 되는 길이의 음원인데, 이 중에서 앞에 있는 15초만 또는 30초만, 1분만, 아니면 전체를 다 듣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만일에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떤 그런 그 텍스트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텍스트를 입력해 놓을 수도 있겠죠. 가령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면 왼쪽에 조그맣게 점이 하나 보이는데, 얘가 아래로 내리면 글자가 작아지고요, 위로 올리면 글자가 커집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몇개 기능들이 좀 있죠. 요거는 글자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글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거고요. 글자 색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요 정렬, 얘는 뭐였더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키보드 나오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수다방 짧게 쓰겠습니다. 썼고요. 글자 크기도 키웠고, 그리고 이거 눌러서 글자체 바꿔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 이거 글자 색깔인 거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요 T자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배경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예, 테두리선 넣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테두리선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정렬, 좌측정렬, 중앙정렬 요건데,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달랑 한 줄이니까 딱히 의미가 없겠죠. 두줄 이상의 글씨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써있다고 친다면 눌러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끝나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거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고, 웹은 내가 가령 뭐 누군가한테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제 블로그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제목도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 역시도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들어갈 것이고요. 스크린캐스트는 저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그 게임 같은 거 하면서 화면 캡처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라이브로 진행하기 전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빠져나가서,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레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 상황이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지금 보니까 채널을 선택하래요. 즉 어디에서 방송을 할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가 선택한 방송을 할그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여부. 저는 일단 이거는 강의용으로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리는 라이브니까 미등록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미등록의 화면 크기는 720, 그리고 여기에 고 라이브라고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세로 모드로 시작합니다라고 화면이 가운데 나오네요. 만일에 가로 모드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고 라이브를 누르기 전에 화면을 돌려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하는 동안에 카운트 되면서 잠깐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된 내용이 시작 화면으로 다 뜨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니까 나오죠. 이게 이제 현재 방송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방송 시작된 지 20초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0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현재 방송을 보는 사람.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뭐가 가능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기능이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건 공유 기능. 내가 현재 방송하고 있어 와서 봐라고 남들한테 링크 줄때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연필 모양. 얘는 현재 내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기능이고요. 가운데는 요거 그 말풍선 모양. 이거는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채팅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조금 이제 시차 좀 나긴 합니다만 이쪽에 채팅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화면 왼쪽 부분을 보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밀었었잖아요. 그 화면에서는 이 채팅 목록이 안 보이고 그냥 순수하게 방송되는 화면만 보이는 거고요. 얘를 다시 이쪽으로 밀게 되면 채팅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 사람들하고 뭐 시청자들은 채팅으로다가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고, 뭐 사람들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비디오 온리 모드로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좀 집중도를 높여서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보면 아까 불러왔던 것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의 특정 위치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 끝나고 나면 얘를 눌러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들 이런 식으로 보여가면서 작업이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이건 제가 그 집에 있는 레코드판 플레이 되는 거 한번 촬영해 본 거였는데,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내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엑스프레션 누르면 빠져나가는 거고, 또 다른 걸 불러오고 싶으시면
여기서 또 불러올 수 있겠죠. 아까 글자 썼던 거, 톡 눌러서 역시 가지고 와서 원하는 곳에다가 놓고, 이렇게. 그리고 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옆에 있는 원 3개, 이거는 필터 기능입니다. 방송 중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눌러서 좀 뽀샤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양한 필터링 효과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도 효과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내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다가 필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쓰지 않으실 거면 맨첫 번째에 있는 오리지널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필터 기능이고,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서 이 기능을 감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요거, 얘가 가장 화려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얘를 눌러서 보게 되면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에 이런 것들을 씌워줍니다. 이런 거. 안경도 씌워주고요. 이게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얼굴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코에 피어싱도 했네. 강제 귀여움 탑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유의 효과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그럼 액세서리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예,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예, 해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좀 보니까 또그 아래쪽에 또몇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좀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별 모양,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별 모양은 예, 지금 보시는 것들 중에서 내가 최근에 사용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자주 이용하는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세 번째군요. 그림상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무대를 꾸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 배경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기도 하고요. 좀더 볼까요? 어떤 것들이 가 있나? 되게 많죠?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역시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유의 액세서리들. 처음에 시작할 때뭐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건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거니까. 구독, 뭐,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순간적인 이벤트들,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꽤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요 동그라미, 이걸 눌렀더니, 거기엔 또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위치도 당연히 옮겨놓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개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눌러서 보자면, 마지막에 여기, 저기 끝에 꼬불꼬불 대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면,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뭐펜 타입 정하고, 그다음에 펜의 굵기 지정해주고, 원하는 색깔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면서 이건 사실 글자체가 어떤 글자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취소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휴지통이니까 이제 지우는 거겠죠. 없으면 들어가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원래 라이브를 못해요. 원래 유튜브 기본 앱에 보면 그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누가 쓸 수 있냐면 구독자 숫자와 이 시청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500명인가 1000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모바일 라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처럼 그 정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로 다 라이브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OBS를 이용해서 라이브 하는 거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즘도 간단하게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모바일 라이브 가이드라인 기준에 못 미쳐도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프리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엔드라고 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라이브 방송 종료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방송 종료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송된 거 라이브는 됐으니까 굳이 뭐 나는 이거 다시 뭐 편집하거나 만질 일 없어, 그러면 그대로 끝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이걸 나중에라도 또 뭔가 편집을 하더라도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갤러리에 저장이 됐대요. 그러면 빠져나가서 갤러리에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 끝나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